이쪽으로 갈 수 있어. 12번째 이야기. 최후의 대결을 펼치실, 최후의 만찬을 펼치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입안에서 살살 녹는 살코기와 구수한 우거지의 조화가 또 환상적인 뭡니까? 예. 감자탕! 그리고 MG의 입맛까지 취향 저격한 여름에도 덥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뼈찜을 맛볼 수 있는 서초구 감자탕 스타디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이곳 감자탕만의 특별함이 혹시 있나요, 사장님? 선수 다 보고 확인하고 직접 가서 사가지고 와요. 아, 그러니까 맛이 없으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뼈찜이 뭐예요? 뼈찜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매운 뼈찜 있고 하나는 간장 베이스가 있는데. 예. 너무. 그러면 맛있게 드셔보세요. 묵은지 뼈찜이네요. 네. 묵은지 뼈찜. 이렇게 잡으기면 예, 맛있게. 네네. 살이 잘 떨어지죠? 부들부들했어. 그냥 살이 예. 녹듯이 떨어지네. 이게 다 살이야, 다 살. 다 살, 다 살. 형님. 자르려고 했는데. 눈치가 이만한데 너무 귀여우세요. 이야, 일단은 뭐 살코기가 너무나도 부드럽고요. 예, 완전 그냥 입에서 씹힌다는 보다는 일단 살코기 자체가 일단 녹습니다. 맞습니다. 녹고, 그리고 이제 묵은지는 새콤달콤인데 마지막 아주 기분 좋은 단맛이 맞아요. 마무리를 지어주네요. 아, 묵은지가 정말 끝내줍니다. 네, 자, 말씀드린 순간, 네, 마지막 12번째 이야기. 자,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채널 그대로 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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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승부, 돈줄, 맞짝들아! 왔습니다! 오늘의 시즌2 마지막 대결 앞두겠습니다! 아쉽다! 아쉬워! 이제 돈줄 맞짱 시즌2의 최종 우승자에게는 네. 돈줄 팬미팅이 기다리고 있는데 팬미팅을 하면서 팬분들에게 돈줄을 제대로 날리는 거죠. 그럼요. 예. 과연 돈줄을 날릴 우리 선수가 누굴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이제 마지막 대결 오늘의 맞짱 메뉴를 공개합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탑3에 들어가는 음식이죠. 시원한 국물과 든든한 고기, 구수한 우거지가 일품인 감자탕과 감자탕 너무 좋아. 중독성 갑 뼈찜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네, 네. 경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 시간은 전후반 30분씩이고요. 더 비싸게, 더 많이 먹은 팀이 승리하는 금액전입니다. 네, 12번째 행복한 반짝은 금액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2대2. 그야말로 짝꿍전입니다. 2대2대2. 빠르고 쉽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씩 박스 양쪽 끝 실을 잡고요. 당겼을 때 같은 실을 선택한 두 명이 오늘 팀이 되는 겁니다. 박스 이쪽 이제 남성분들 그리고 박스 오른쪽은 이제 여성분들께서 오늘 짝꿍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공평한 거죠. 아, 그럼요. 네. 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나도 이거요. 잘해보자. 파이팅! 메뉴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감자탕과 후식 볶음밥이 되겠습니다. 주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사장님, 저희 감자탕 소짜 두 개랑 볶음밥 하나랑 우거지 하나 주세요. 저희는 감자탕 소짜 하나랑 볶음밥 하나 일단 이렇게 할게요. 저희는 소주 하나요? 저희는 소주 하나요? 소짜 아니야, 너 정답! 소짜 아니고! 이거
막힙니다. 센스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는 그러면은 소짜 하나, 우거지 하나, 볶음밥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봐, 또 뭐 가져왔어. 아, 별이의 찬 앞치마. 우와, 네, 아니 오빠가 무슨 용정이야. 아, 장 먹으니까 이제. 오늘. 동질 맞짱, 오늘은 내가 승리 요정. 지금부터 12번째 행복한 맞짱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으아. 야. 뼈가 도대체 몇 개? 우와. 와. 야. 와. 마침 두 개 마칩니다. 하나 맞춰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부드러워. 와, 진짜 이렇게 해도 그냥 이거. 아니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네. 이제 고기가 중요한 건 이제 모양이가 나올 때까지. 이거부터 이제 하나만. 와. 어, 뭐야? 있었는데. 와, 근데 고기가 육수를 다 먹을 거다. 얘가 간이 잘 됐다. 그렇죠. 안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먹고 있는 저 우거지. 아, 근데 진짜 부드럽다. 내가 먹어보면 감자. 야, 전진 선수가 이제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세라 또 김태희 선수가 또 따라 나가고 있네요. 와, 진짜 맛있어. 이게 아, 이혼이 선수 이게 왜 뭡니까? 옆에서 야한 소리가 나요. 뽀뽀하는 소리가 나요. 이게 그 열무김치를 야 열무김치를 혼자 조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야 대단합니다. 같이 먹을 때 끝내주네. 이거 이열을 조절하는 거죠. 예. 우거지를 얼마나 부드럽게 익히셨냐면요 보세요. 싹 하고 힘도 안 줬는데 그냥. 만삭! 우거지가 진짜 부드럽습니다. 예. 어, 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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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갑니다! 저수수! FMB! FMB! 떨어져! 떨어져! 저진영! 저진영! 와! 완성! 저진영! 저진영!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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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다. 아, 그 감자탕 한 판이다. 소짜, 소짜 한 판. 진짜 부르고. 아미. 저희는 요 감자 소짜 한 개를 다 벌가놨습니다. 다 벌가놨어요. 소짜 한 마리. 소짜 한 개를. 아미. 와. 와. 네, 지금 엘레강스도 좋은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MVP가 급하거든요. 그럼요. 국물을 살짝 담겨도 이제 냄비에다가 이제 배추김치, 깻잎을 이제 썰어 넣고 김가루, 참기름, 밥을 잔뜩 넣고 맛있게 지금 볶아내고 있습니다. 이야. 와 여기는 여기는 볶음밥 먹으러 오겠다 진짜. 오, 너무 맛있는데? 와 좋아 좋아
좋아. 와. 아니, 감자탕 국물이 밥알이 고슬고슬하게 다 배었어. 아, 이혼일 선수. 와, 진짜 대박이다. 정말 잘 드신다. 예? 인정, 인정. 밥말리 너무 행복해. 많이 드시니까. 밥말리. 제 너무 잘 먹으니까. 마무리하고요. 일단 지금부터 후반전 메뉴인 뼈찜과 묵은지 매운 뼈찜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세 짝꿍팀이 사이좋게 똑같이 주문을 했습니다. 아, 원래 음식 이렇게 큰 거 맞아요? 저 뭐야? 자, 후반전 첫 번째 메뉴는 간장 베이스의 이제 뼈찜이 되겠습니다. 감자탕 손님이 적은 여름을 겨냥한 이제 메뉴가 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살짝 안동 찜닭 스타일로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뼈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금방!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와, 진짜 맛있다! 와, 소스 뭐야? 진짜 달달하지? 아유, 와. 와우! 예, 체크에 들어가고 있고요. 소스가 엄청 걸쭉하네. 약간 탕수육 소스처럼. 약간 걸쭉해가지고. 와. 내가 너무 짜면 이 말도 안 해. 너무 달면 이 말도 안 해. 딱 맛있어요, 진짜로. 와. 딱 적당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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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푸짐하다. 왜 이렇게 더 예뻐졌죠? 와. 묵은지 매운 뼈찜입니다. 원래 묵은지 뼈찜은 자, 이 묵은지부터 갈라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묵은지부터 네. 갈라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톡 딴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와.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고기에 김치 향이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너무 조화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딱 제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말리수 당황할 수 있어요. 예? 안 하는데. 왜냐면 뼈찜이 생각보다 양이 많을 텐데요. 괜찮아요? 대단하네요. 전 힘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아, 예상보다 너무 살이 많아가지고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조사 한번 가겠습니다. 조사. 와, 진짜 조수수 그거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드시면 와. 조금 아니 육안으로 볼 때는 짜 보이지만 안 짭니다. 드셔보세요. 맞아요, 진짜 안 짜. 김선수! 이야! 귀엽네요. 네. 오! 뭐야? 생김입니다. 네? 생김. 원래 우리가 김치찌개집에 가가지고 계란말이랑 김치찌개랑 같이 먹을 때 늘 빠지지 않는 반찬? 김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운 김에다가 공깃밥을 딱 올리고 여기에 이제 묵은지 김치찜을 딱 올려놓고 거기 뼈찜에 고기랑 딱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야 진짜 맛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준비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야, 저게 들어가? 와. 4, 3, 2, 1. 대단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번째 모든 행복한 맞짱이 종료됐습니다. 진짜 많이 먹었어, 잘 먹었어. 네. 돈줄 맞짱 시즌 2. 12번째 행복한 맞짱 마무리가 됐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대단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어. 자, 중요한 건 오늘 진행된 2대2 짝꿍전입니다. 맞습니다. 예. 주춤거리 없이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야죠, 가야죠. 네. 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 뭐야? 누르지 마시고, 누르지 마시고요. 예, 누르지 마시고요. 아, 이거 알아. 아. 하나, 둘, 셋 하면 머리를 힘차게 쌓아주시는데 머리가 힘차게 총알로 나가는 팀이 오늘의 우승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승팀은 하나, 둘, 셋! 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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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꿍은 이원일, 유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MVP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누굽니까? 오, 잘해요. 오, 잘해요. 나머지 한 선수는 누굽니까? 춤 잘 추. 춤 잘 추신다. 발표합니다. 오늘의 MVP는요? 이분. 아! 이분. 아! 4명의 룰렛이구나. 어머. 뭐가 써 있지? 뭐가 써 있어요? 와, 행이 모르 랜덤이네. 어, 난 몰라요, 진짜. 자세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진짜 이거야. 자, 자. 자, 준비. 준비. 돌아라. 돌아라. 대박, 대박. 자, 이제 타치 하면 안 되고요. 대박, 대박. 던질 포인트가 곱하기 2가 됐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만 이윤일 선수는 60점의 MVP에서 90점 확보를 맞습니다.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집계가 마감됐습니다. 아, 누가 이기? 자, 집계가 마감됐습니다. 아, 역대급 최종 팬미팅 던질의 주인공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아! 자, 우승자의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다음 시즌에도 위대한 승부 돈줄 맞짱